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다자바 피싱 카페에 문제 해결 요청 글을 보게 돼서 해결해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잠깐 담게 됐습니다. 크로스캐스트예요. 국민 원투릴 크로스캐스트인데 웬만해서는 베일을 벗기고 다 해서 푼 순서대로 다시 그냥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건드리면 참 힘든 피 보는 부분? 모르시면 역순으로 조립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이 바로 베일입니다. 베일에 요 사이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하니까 여기도 내구성을 감안해서 그리스 윤활제를 좀 쳐줘야 되지 않겠냐고 호기심에 뜯으셨다가 역순으로 조립이 안 돼서 AS 업체라든지 그런데 보내셔야 하는 부분인데 베일 부분에 양쪽 유동식 고정 부분인데 그걸 하시려면 처음에 스풀을 해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스풀 드랙 벗겨놓고 그 다음에 얘들을 풀 때 이 볼트 이것만 푸시든가 아니면 이게 귀찮으니까 이쪽 반대편까지 같이 푸십니다. 자, 쉽게 탈착이 되죠? 볼트만 풀면 이쪽 먼저 빼시고 뭐 어느 쪽이든 이쪽도 빼시려고 뭔가 덜컥 소리가 났죠? 보시면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. 이제 이 녀석을 해결하려면 그리스 치시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? 이게 뭐였지? 하고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세요.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뚜껑을 닫습니다. 그냥 내가 그렇게 풀었으니까. 자, 이거 아무런 스프링 효과 이런 것도 없죠? 이제 궁금하십니다. 이 부분 가지고 아 이게 비밀이 있었나 보구나. 아 얘를 이 녀석을 둘러보니까 여기에 홀이 있단 말이죠. 이 부분 여기에다 끼우는 거구나. 자, 거기까지는 알아내세요. 자, 그러면 눕힌 거보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끼우면 되겠구나. 끼워졌죠? 해서 얘를 끼워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잘못하면 요 틀 있잖아요. 이거 부러집니다. 요 부분 어느 부분이든 깨져요. 제가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. 이 안에 뜯어보시면 스프링이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만 풀어서는 답이 없어요. 반드시 이 녀석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. 이걸부터 풀으셔도 되고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툭 하고 나오죠? 이 녀석도, 자, 이 고정하는 핀 부분이 따로 있고, 얘를 먼저 끼워줍니다. 왜냐, 이 스프링이 힘이 너무 세니까, 이거, 보기엔 이래도 누르려고 하면 엄청나게 강성이에요.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스프링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, 약간의 그 볼록한 그 부분이 있고, 거기 와샤. 아, 스프링이 한쪽이 좀 오목하게 돼 있어요. 작은 쪽. 이 와자에 끼워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. 그리고 그냥 끼우신 후에 이 플라스틱, 이 부품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끼우는 홀이, 구멍이 또 있어요. 자, 이게 이걸 이렇게 뜯으셨으면 밑에 고정하는 핀에 살짝만 걸어주시고 저 홀에 흰색 부분을 고정하시면 끼워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딸깍하고 지금 딱 들어갔죠?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왜냐? 조립이 안 돼. 이거를 빼시고, 이렇게, 딱깍, 이렇게 딱 고정하지 마시고, 이거를 슬쩍 빼놓으신 후에, 얘를 먼저 끼우시는 겁니다. 아까 그 방법대로. 그 핀을 고정하는 이 하우징, 여기에 끼워주신 후에, 홀에 들어갔죠?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에 조립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, 아직도 여기 이 플라스틱 흰색 플라스틱 부품에는 손 안 댔죠? 이 부분을 꽉 잡아주시고 먼저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. 하고 반대편도 뭐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요. 그리고 흰색 플라스틱 부분 이거는 아직 끼워지지 않았으니까 얘를 튕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튕겨나가지는 않습니다. 여기에 고정이 돼 있고 밑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. 자, 비슷하게 움직이죠? 자, 뛰어나갈 뻔했네. 자, 이 정도로 셉니다. 에? 아,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? 그냥 제가 손으로 슬쩍 누르다 보니까 그냥 들어갔어요. 자, 다시 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헐거운 상태, 이 상태였었죠, 아까? 이때
얘를 손으로 꾹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면 어떤 홈이나 이런 걸 일자 드라이버로 슬쩍 슬쩍은 아니고 성인 남성이면 위로 조금만 미시면 구멍에 홀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. 이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홀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된 게 완성이 된 거예요. 이게 모르시면 못 끼우세요. 이거 이걸 이 부분을 꼭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냥 커버 됐죠? 그리스 쳐주시고 싶으시면 좀 쳐주시고,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난이도가 안 해보시면 엄청나거든. 이걸 하실 줄 알면 다른 건 그냥 풀었다가 쭉 늘어놓으면서 역순으로만 조립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. 도전해보실 분은 도전해보세요.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